오종만 사장이 누굽니까? 있어. 서부파 오종만이라고 우리도 함부로 못하는 건물조폭이에요. 이건 뭐 진짜 야산이라도 파야 되는 건가? 혹시 모르니까 애들 풀어서 오 사장 주변 감지해봐. 예. 네. 계장님, 정말 한충훈 씨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? 야, 그럼 아니라는 거야? 정황상 누가 봐도 딱 범인이구만. 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살해 동기가 없지 않습니까? 살해 동기가 뭐 중요해? 죽였다는 게 중요하지. 고맙습니다. 아, 전화번호 나왔어? 네.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일주일치 통화 내역인데요. 그 시간대 동일번호 몇 군데가 있었어요. 어디야? 고영숙 씨가 사망한 동진여관이 12통으로 제일 많았고요. 태극문방구 2통, 은하수다방 4통, 그리고 해외전화... 잠깐. 은하수다방? 네. 서우섭입니다. 아시죠? 몰라요. 한충훈 씨 몰라요? 네, 모르겠는데요. 아가씨들 장부 좀 확인합시다. 장부요? 네. 잠시만요. 조금만 기다려보죠. 일단 일하는 아가씨들 장부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. 막내 아시죠? 아니요. 애기 집에 내가 여기서 뭐해? 어? 나 지금 배달 나가려고 커피 타고 있는 거 안 보여요? 괜찮아요. 자기 지금 내가 서핑하는 거 보여 안 보여? 아, 죽겠다고. 바쁘게 네가 뭐가 있어? 그럼 너희 바쁘지? 어디 경찰한테 이씨. 야, 너 진짜 무수리처럼 생겼다. 그거 임신공격 아니야? 임신공격이겠지. 그게 그거지 뭐. 근데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어디서 따박따박 말꼬리를 끊어먹고 있어? 못 먹고 자라서 그런다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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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너 한승호라고 알지? 도박장에서 담배 심부름하던 찐따새끼. 아, 몰라. 요. 이씨. 너 여기서 먹고 자고 하지? 어? 가게 문은 10시면 닫고. 네가 모른다는 한충호 그 새끼가 밤 10시에 여기로 전화를 했어. 그것도 4번이나. 넌 뭐 모르는 사람하고 전화하는 게 취미야? 폰팔해? 그리고 이씨. 사귈라면 인마 좀 번듯한 놈하고 사귀어. 아니 그런 새끼가 뭐가 좋다고 이제. 사귀긴 누가 사귄다 그래요. 나도 눈 있어요. 너 그 새끼 이거잖아 인마. 내가 미쳤어요 그 노땅이랑. 그 아저씨 애인 따로 있거든요. 조마담이라고. 조마담? 어디인데 이름이 뭐야? 나도 몰라요. 그냥 거기서 그렇게 불렀어요. 얼굴도 한 번밖에 못 봤어요. 그런데 전화는 왜 자주 했습니까? 손님들을 몇이나 확보했는지 항상 확인하거든요. 아니 그 찐따 새끼가 그런 걸 왜 물어. 오야지니까 묻죠. 한충호 씨가 로타리파 이거라고? 응. 조마담이랑 둘이 도박장 운영하잖아요.
아, 나 이 새끼 봐라 이거 완전히 뒤통수 맞았네. 못 가는 거 아니야? 아니라고요.